조조는 팔방미인에 가까운 재능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그가 높이 평가받는 분야는 군약과 용인술과 같은 머리를 쓰는 능력들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의외로 뛰어난 무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평 원년, 조조는 서영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병사들을 대다수 잃었으므로 하우던 조홍 등과 함께 양주로 가서 병사들을 모집했고 양주자사 진은 단양 태수주원의 도움을 받아 4천여 명의 병사를 얻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터집니다. 위서에 따르면 이때 반란군들은 늦은 밤에 조조가 머무르는 군막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으나 조조가 직접 칼로 수십 명을 죽여서 나머지 반란군들은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니 이 기록대로라면 조조는 기습을 당한 상태에서도 직접 나서서 수십 명을 포륙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조는 뛰어난 무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조조의 아들 중 한 명이 그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그 인물은 바로 조조의 넷째 아들인 조창이었습니다. 조창은 어릴 때부터 활 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고 말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맨손으로 맹수와 격투를 벌일 정도였으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상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조의 정보를 따라갈 때마다 의지와 기계가 있었다고 하니 아마 직접 적들과 싸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러한 조창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기계를 억누르며 너는 독서를 하여 성인의 길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한말을 타는 것과 검술을 좋아하는데 이는 한 명의 필부의 쓰임일 따름이니 무슨 귀중한 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창에게 시경과 서경을 읽도록 했으나 조창은 좌우 사람들에게 장부라면 위청, 곽고병과 같이 10만기병을 인솔해 사막을 달리고 융적을 내쫓으며 공을 세워 봉호를 얻으면 될 뿐이거늘 어찌 박사가 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일찍이 조조가 여러 아들들에게 좋아하는 바와 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하자 조창은 장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조조는 장수가 되어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조창은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쥐고 위난의 직면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병사들의 앞에 설 것이고 상과 벌은 반드시 신의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기에 조조는 크게 웃었습니다. 건한 23년 여름 4월에 대군과 상국의 오한적인 무신저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당시 조조는 한중을 침공해온 유비를 상대해야 했기에 조창을 지휘관으로 삼아 이들을 토벌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조도 아버지였던지라 조창이 막 출발하려고 할 때 훈계를 하며 집에서 지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지금은 직무를 받아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되었으므로 나라의 법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해라 라는 충고를 합니다. 이후 조창은 북쪽으로 진격해 탁군의 경계에 들어갔는데 매복하고 있던 오한적 기병 수천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게다가 조창의 군대는 아직 다 집결하지 못해 오직 보병 천명과 기병 수백기밖에 없었으므로 장수와 병졸들은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다행히 전예가 계책을 내어 수레로 둥근 진을 만들어 적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오한족 기병들은 수레에 막혀 진격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하며 곧바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조창은 오한족 기병들을 추격했는데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백병전을 펼쳤다고 하며 궁술 실력이 뛰어났기에 조창의 활시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한족 기병들은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창은 무력만큼이나 체력도 어찌나 대단했는지 한나절 동안 전투를 계속했다고 하며 그의 갑옷에는 여러 화살이 적중한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그의 의지와 기계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조창의 군대는 승세를 타고 계속해서 적을 추격하여 상건현에 이르렀는데 이는 반란이 일어난 대군의 치소와 200여리나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은 모두가 이제 막 먼 길을 달려온 상태라 병사와 말도 매우 지쳤고 또 대군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절도를 받았으니 명을 어기고 적을 경시하여 적의 영토 깊숙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조창은 군대를 통솔해 행군한 것은 오직 이기기 위함인데 무슨 절도를 말하는가. 지금 오랑캐들이 도망갔으나 아직 멀리 가지 못했으니 추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다. 명을 따르기 위해 적을 내버려 두는 자는 양장이 아니다 라고 일가라고는 말 위에 오른 뒤 뒤늦게 출발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라는 명을 군중에 내립니다. 조창은 하루 동안 오한족 기병들을 쫓아가며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고 마침내 적을 섬멸했는데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은 적의 숫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창은 곧바로 자신의 밑에서 고생한 장수와 병사들에게 일반적인 규정의 두 배나 되는 큰 포상을 내렸기에 장병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또한 당시 선비족 대인 가비능은 반란을 일으킨 오한족을 돕기 위해 수만 개의 기병을 거느리고 왔다가 오한족과 조창의 전투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조창이 힘써 싸우며 향하는 곳마다 모두 다 격파하는 것을 보고는 병경 밖으로 달아났고 이후에 다시 위나라에 항복하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조창의 맹활약으로 인해 북방 지역은 모두 평정됩니다. 일찍이 전한의 장수인 곽거병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지휘관이 되어 첫 전투에서 흉노족의 군대를 박살내고 이후에는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 흉노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는데 조창도 이에 못지않은 업적을 이룩했으니 그를 곽거병의 현신이라고 칭해도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창이 한창 오한족을 정벌할 때 조비는 오베 있었는데 그는 조창에게 서신을 보내 장수가 되어 톱을 받드는 것은 마땅히 정남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조창이 북방을 평정하자 장안에 주둔하고 있던 조조가 조창을 불렀기에 조창은 가는 길에 업을 지나게 되었고 이때 조비는 조창에게 경이 처음으로 공을 세워 지금 서쪽으로 가서 상을 보러 가는데 응당 자기의 공을 스스로 드러내어 자랑하지 말고 대답할 때 항상 부족한 것처럼 하시오 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래서 조창은 조조에게 도착한 다음 조비의 말처럼 자신이 세운 공을 다른 장수들에게 돌렸기에 조조는 기뻐하며 조창의 수염을 쥔 채로 황소화가 마침내 매우 기특해졌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조비가 조창에게 주의를 준 것은 형으로서 처음으로 전장터에 나가는 동생이 걱정되었기에 한 조언일 수도 있고 조비의 성격상 그냥 동생이 큰 활약을 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괜히 고장을 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비가 조창에게 말한 것들은 모두 다 그에게 도움이 되었기에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건한 24년 조조는 관우의 북벌 때문에 동쪽으로 돌아가며 조창이 월기 장군을 대행해 장안에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건한 25년 조조는 낙양에서 병을 얻은 뒤 병이 위독해지자 조창을 불렀는데 조창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조조가 죽기 직전에 조창을 불렀던 사실 때문에 조창은 스스로 형인 조비를 제치고 자신이 위왕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온 거라 여겼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조창은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조조가 가지고 있던 옥새와 그 인근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휘하에는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기에 조창은 야욕을 펼치지도 못하고 접어야 했습니다. 위서 진교전을 보면 조조가 죽었을 때 여러 신하들은 관례에 따라 조비가 왕으로 즉위하려면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진교가 반박을 하며 왕이 바깥에서 붕어하셨기에 천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 따라서 태자는 마땅히 슬픔을 참고 즉위하여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바람을 이어야 하오. 또한 선왕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가까이 있으니 서로 간에 병고가 생기면 곧바로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오 라고 말하며 조비의 즉위가 늦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로 인해 진교의 주도하에 장례와 즉위를 치를 준비가 하루 만에 끝나버렸고 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한 가규가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창이 뒤늦게 낙양에 도착한 다음 가규에게 옥새의 위치를 물었을 때 가규는 정색을 하며 태자께서 업에 계시니 나라엔 후계자가 존재합니다. 군우께서는 선왕의 옥새와 그 인근의 위치에 대해 마땅히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일갈했고 이에 조창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교와 가규가 없었더라면 조창이 조조의 옥새를 쥐고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창이 조식에게 선왕께서 나를 부른 것은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넌지시 말했으나 조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시 형제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봤을 때 조창은 조식을 이용해 다시 한번 조조의 후계자 자리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빈은 위왕의 자리를 계승하고 조조의 장례를 치른 뒤 제후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앞서 조창은 스스로 조조 시절에 북방을 평정한 공이 있어 장군으로 임명되기를 바랬으나 마땅히 관례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상해 파견하는 명을 듣지 않고 떠나버렸으니 조비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후들에게는 제약이 많았고 더하여 조창은 장수가 되지 못한 이유로 불만이 많았기에 조비는 조서를 내려 선왕의 다스림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내리고 친족과 가까이 지내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우를 세워 나라를 열고 가문을 계승하라는 것에 있으니 그 까닭에 능히 대종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과 어려움을 막아냈다. 조창은 전후로 명을 받아 북쪽을 정벌하여 북방 지역을 깨끗이 안정시켰으므로 그 공로가 뛰어나다. 시급 5천호를 더해주어 앞에 것과 합쳐 만호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며 조창에게 시급을 두둑이 챙겨줍니다. 조창은 황초 2년에 공의 자리에 올랐고 황초 3년에는 임성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황초 4년 조창은 낙양에서 조비를 알현한 다음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조창이 조비를 알현한 뒤에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조비가 조창을 독살했다고 여겼고 이로 인해 위진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세설신호에서도 조비가 대추꼭지에 독을 발라 조창을 독살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비는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조창의 장례를 치를 때 날러, 용기, 근위병 100명을 하사했다고 하며 한나라 동평왕의 고사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할 정도로 조창의 장례를 매우 신경 썼습니다. 또 다른 기록인 위시 춘추에 따르면 일찍이 조창이 옥새와 그 인근을 찾은 것에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조비는 조창이 아련을 하러 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조창은 분노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번 목차의 내용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 그걸 감안하고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조가 죽기 직전에 조창을 부른 이유가 후계자를 조비에서 조창으로 바꾸려 하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본래 조조는 천하통일은 시간의 문제이지 자신의 아들 때에는 언젠가 달성될 것이라 여겼기에 무보다는 문을 중시하여 뛰어난 문장 능력을 갖춘 조식과 적장자인 조비를 두고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죽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최측근이자 서쪽을 담당했던 하우연이 유비에게 패하여 전사했고 뒤이어 자신도 한중에서 유비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으며 관우의 북벌로 인해 보험을 옮길 생각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초계 유비와 오해송건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버리면 천하통일은커녕 오히려 침공을 받아 존립의 위기가 올 거라는 걱정을 문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방을 평정하는 무죄를 보여준 조창을 후계자로 삼아 촉과오를 상대할 마음을 먹었기에 조창을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확정되어 있는 후계자를 내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후계자로 삼는 행위는 나라의 혼란을 불러오는 최악의 선택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젊었을 때 명석함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이가 든 뒤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비는 바보가 아니었기에 동생인 조창이 옥새를 찾았던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은 위왕의 자리에 올랐고 동생들을 법에 따라 제후로 삼은 뒤 사실상 본국에 가둬버렸기에 굳이 무리해서 친동생인 조창을 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창이 죽은 황초 4년은 조비의 1차 남정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해이기 때문에 기록엔 없지만 아마 북방을 평정한 조창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세간에서 돌았을 수도 있고 조창이 직접 조비에게 자신이 지휘관이 되어 오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비의 성격상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동생인 조창을 죽이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조창은 조비와 사이가 좋지 않고 조식과 사이가 좋을 거라 여겨지지만 여타 기록을 봤을 때 오히려 조창은 조비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식과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속한서의 기록을 보면 조식의 최측근이었던 양수가 조식과 더불어 조창을 비웃고 헐뜯었다고 나옵니다. 손책이 강동을 정벌하며 한창 잘 나가던 시기 조조는 손책과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 조창을 손분의 딸과 혼인시켰는데 손분은 송견의 형인 송강의 아들로 손책, 송건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조조가 한중에서 유비와 싸울 때 유비가 양아들인 유봉을 보내 조조에게 싸움을 걸자 조조는 욕을 하며 신발 팔던 집아이가 항상 양자를 시켜 겨루려 하니 이 어찌 공평한가. 나의 황수를 불러서 오는 것을 기다린 뒤 명하여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조비가 허창에 행차하게 되면 북적주의 제후들은 내조를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들 모두가 조창의 강함과 엄함을 두려워하여 조창이 거주하는 중모현을 지날 때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위시 춘추에 따르면 조창이 죽자 다른 여러 왕들은 이윽고 벗을 그리워하듯이 슬퍼했다고 하니 조창은 무서운 형이었지 나쁜 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점을 달리해 보면 다른 왕들은 조창의 죽음을 통해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슬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조창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